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피데 월드컵 경기를 하나 같이 살펴볼게요. 지금 32강이 진행이 되고 있고, 라운드 3라는 게 128강부터 시작해서 128, 64, 그리고 이제 32강 경기가 되겠습니다. 백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는 이제 알렉산더 그리슈크 선수고요. 이제 러시아의 그랜드 마스터로서 지금 현재 피데 랭킹 그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굉장히 강한 선수고, 속기 플레이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2006년도랑 2012년, 2015년도에 이제 블리츠 챔피언십에서 이제 우승을 한 그런 강자가 되겠습니다. 흑을 플레이라는 선수는 슈 시앙유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그랜드 마스터가 되고요. 이미 그 3라운드에서 첫 번째 경기를 알렉산더 그리슈크 선수가 이제 흑으로 플레이를 해서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이제 흑백을 바꿔서 이제 한 경기를 더 하게 되는데, 이제 알렉산더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비기기만 해도 다음 라운드에 이제 진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경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백으로 플레이라는 선수가 이제 그리슈크 선수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시향유 선수가 이제 흑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네, 경기는 디포 오프닝으로 시작을 했고요. 나이트가 나오고, 자, 일반적인 자 퀸스 갬빗 거절에 대해 일단은 라인으로 일단 들어왔고, 여기서 백이 G3를 합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제가 이제 피앙케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비숍을 일단 긴 대각선에 위치를 시키는 전략을 택했어요. 퀸스 갬빗에서 이렇게 G3로 올라가는 이제 갈래를 이제 카탈란 베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카탈란 오프닝. 그래서 지금 그리슈크 선수가 카탈란 오프닝을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자, 비숍 전개되고, 자, 흑도 어두운 색 비숍을 이렇게 긴 대각선에 일단 위치를 시켰죠. 자, 그리고 캐슬링을 서로 간에 하고요. 자, 중앙은 아직도 서로 간에 지금 잡을 수 있는 긴장이 유지된 상태고, 자, 흑 입장에서 잡기는 조금 애매한 게, 그러면 지금 상대의 긴 비숍에 대한 대각선이 열려버리죠. 반대로 백 입장에서 좀 잡기도 애매한 게, 그러면 상대가 중앙을 다시 지키고요. 그리고 이렇게 C6로 위치를 하게 되면,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폰으로 벽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밝은색 비숍의 영향력이 일단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전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자, 이 밝은색 비숍이 영향력이 줄고요. 그리고 반대로 흑의 밝은색 비숍이 전개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 흑도 백도 먼저 잡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자, 다시 보여드리면 흑이 이렇게 열게 되면 밝은색 비숍에 대한 일단은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서로 일단은 긴장이 유지된 채로, 자, 이렇게 전진해서, 자, 다른 비숍 하나도 지금 피앙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개를 합니다. 자, 나이트가 전개가 되고요. 자, 그리고 흑도 다른 비숍 하나를 또 피앙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보시면 지금 서로 간에 비숍들을 다 이렇게 긴 대각선에 서로 간에 일단은 위치를 이렇게 시키고요. 지금 백도 흑도 전부 다 일단 위치를 시키고, 이제 중앙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싸움을 할 겁니다. 백 입장에서 카탈란 오프닝에서 기본적인 전략이 일단은 요 이제 E4를 전진시키는 게 주된 전략이 되고, 그러면 흑에서 받아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C5로 받아치는 게 일단 주된 전략이 돼요. 자, 그러니까 룩을 일단 이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일단은 파일로 일단 데리고 오고요. 나이트가 이동하고, 자, 퀸이 와서 지금 E4 전진을 이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죠. 자, 흑도 룩을 일단 가지고 오고요. 자, 룩을 상대 퀸과 같은 파일에 두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그리고 룩을 중앙으로 끌어오고요. 자, 흑도 룩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트가 이제 상대 중앙으로 일단은 침입을 하죠. 지금 흑 같은 경우도 지금 상대 여기에 전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폰과 비숍이 잘 서포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세 개의 긴물이 일단 막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진은 일단 힘들고요. 자, 그래서 나이트가 지금 이 전진되어 있는 나이트를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교환을 일단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리슈 선수가 일단 뒤로 빼고요. 자, 다시 일단은 자리를 찾으니까 그리슈 선수가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경기 그 매치 스코어 상황이 조금 반영이 된 건데, 여기서 만약에 흑이 다시 돌아왔다가 백이 나오고 또 다시 왔다가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이 세 번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3회 동영 무승부라 그래서 경기가 이제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지금 1경기를 먼저 그리슈크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그리슈크 선수 입장에선 백으로 플레이를 하지만 여기서 그냥 무승부만 만들어내도 다음 라운드 진출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반복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반대로 이제 중국의 시향유 선수는 여기서 무승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피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만 자신이 이제 타이브레이크 넘어가서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반복하지 않고 여기서 H폰을 일단 전진을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백은 일단은 자신의 전략에 따라서 중앙 전진을 해서 일단은 브레이크를 성공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많은 교환이 일단 이뤄지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지금 세 개의 기물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자, 흑은 지금 두 개의 기물이 있기 때문에 자, 나이트가 잡고 비숍이 잡고 그 다음에 퀸으로 마지막으로 잡으면서 자, 동등하게 기물 교환을 이제 동가 교환을 했어요. 그래도 지금 백은 2포 전진을 일단 성공을 시켰고 자, 중앙에서 점유율을 좀 더 높게 가지고 가고 있죠. 자, 그럼 흑 입장에서는 일단은 교환을 해내서 상대의 이제 압박을 좀 풀긴 했는데 그래도 자신도 이제 브레이크를 성공을 시켜야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 게 이렇게 전진을 시켜버리면 자, 폰으로 잡으면서 이 퀸이 공격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폰을 되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당장의 C5는 불가능하지만 일단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일단 C5를 이제 성공을 시켜야 상대 중앙을 무너뜨리고 자신도 이제 반격의 기회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C6로 일단 나오면서 이쪽 상대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지금 폰 구조를 보시면 지금 백이 조금 더 중앙을 잡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좀 유리하게 좋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걸 전진을 시키거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비숍도 길이 자신의 폰에 막혀 있고요. 자, 나이트가 좋은 자리를 잡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서 뭔가를 더 공격을 하기는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진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막아서기 위해서 흑이 일단은 폰을 배치를 하고요. 자, 퀸이 일단 뒤쪽으로 내려와서 이쪽 약해진 칸을 일단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체스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느 정도는 참을성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있다고 그냥 막 몰아치다가는 그냥 무승부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 수비를 하고 있다가도 하나를 못 참고서는 그냥 뭔가 교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대로 밀려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퀸과 나이트로 인해서 지금 F7을 지금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수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흑이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는 선택을 합니다. 자, 당연히 백은 당연히 폰으로 다시 되잡고요. 자, 이 결정 이후에 이제 흑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가장 좋았던 거는 룩이 그냥 오면서 그냥 간단하게 수비를 하는 게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룩을 보시면은 얘가 지금 이 파일을 잡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 파일에는 다른 기물들도 많고 여기가 쉽게 열릴 것 같아 보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C5 브레이크를 성공을 시키는 쪽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일단은 비숍으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좀 살펴볼게요. 이 교환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일단은 지금 흑의 진영에 자, 여기 네 칸이 지금 흑의 진영인데 여기에 지금 백의 기물이 폰이 하나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점유율 면에서 백이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고 자, 동시에 일단 퀸에 대한 공격을 가져갔으니까 이제 D파일에 대한 이제 오픈 파일을 일단은 임시적으로 백이 차지를 합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킹 앞에 있는 어두운 칸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칸들을 이제 공격하게 되면 이제 킹이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상대의 룩에 대한 공격을 먼저 퀸이 피하고요. 자, 그리고 H3를 잠깐 넣는데 이 수가 굉장히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예요. 자, 나중에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 나이트를 묶어두는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이 나이트가 지금 전개될 수 있는 위치를 보시면 자, 갈 수 있는 곳들을 보면 자, 전부 다 웬만한 곳은 자신의 기물에 막혀있고 지금 갈 수 있는 칸은 자, F5가 가장 좋은 칸이죠. 근데 여기를 이제 백이 차지를 상대가 오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G4로 폰을 여기다 위치시키게 되면 이 나이트가 올 수가 없을 텐데 근데 지금 가게 되면은 폰이 교환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H3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G4로 올리면 여기서 교환이 되더라도 자신의 폰을 이제 G4에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이트가 올 수 없게끔 일단은 컨트롤이 가능하죠. 자, 일단은 흑이 이제 오픈 파일을 상대한테 뺏기 위해서 일단은 룩 교환을 위해서 일단은 내려옵니다. 지금 공간적으로 봤을 때 흑이 보시면 이렇게 세 칸에 묶여 있고 백은 다섯 칸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이 일단은 기물을 좀 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 흑 같은 경우는 빨리 교환을 통해서 기물을 빨리 없애서 일단 자신도 좀 이 세 칸 안쪽에서 이제 유연하게 일단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전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룩을 교환하기 위해서 일단 D파이로 오고요. 자, 퀸이 이제 어두운 칸을 노리기 시작을 했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숍이 만약에 여기 딱 H6까지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한다고 치면 자, 바로 다음 수에 여기서 체크메이트가 가능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어두운 칸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으니까 일단 퀸이 와서 여기를 점유를 하는 거죠.
자, 나이트가 이동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강한 수가 들어옵니다. 루기, 자, E6를 위치를 했어요. 자, 보시면 이 위치를 보면 나이트 그리고 퀸, 루기에 의해서 세 번이나 공격을 당하는 곳인데, 근데 흑 입장에서는 이 기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이트로 잡는다 그러면, 자, 폰으로 되잡고요. 자, 그러면 이 어두운 칸을 보세요. 아까 퀸이 이동하면서 어두운 칸을 잡았고, 자, 여기에 대한 체크메이트 위협이 살아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폰으로 퀸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위협을 동시에 이제 막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룩으로 잡는 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퀸으로 잡는 것도 안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칸이 이제 두고두고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E6가 들어왔을 때 이제, 흑 입장에서 이제 대응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어두운 칸에 대한 위협이 살아있으니까. 자, 그래서 퀸 교환을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퀸을 빨리 교환을 해내면 더 이상 이제 체크메이트에 대한 위협은 없어지니까 일단 퀸 교환을 하기 위해 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루슈 선수가 이제 선택을 하는데, 두 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일단은 퀸을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폰을 하나를 다시, 여기서, 퀸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폰을 하나를 그냥 따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적인 이점을 결국 이제 기물이 우위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폰을 하나를 일단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퀸을 교환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오픈 파일을 차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룩을 나란히 배치를 해서 이제 오픈 파일을 차지를 할 수가 있죠. 자, 보시면은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기물 이점을 챙길 거냐, 아니면은 좀 포지션적인 이점을 그냥 가지고 갈 거냐. 일단 어느 쪽도 지금 둘 다 좀 괜찮은 선택이긴 하지만, 보통 탑 레벨, 좀 더 이제 강한 선수들 사이에서는, 바로 상대의 폰을 일단 잡아내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포지션적인 우위를 가지고 갑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는 쪽이 상대를 더 압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승리를 챙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퀸을 교환을 하고요. 자, 룩이 와서 지금 오픈 파일을 차지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흑이 여기서 오픈 파일을 일단 뭐 교환을 통해서 잡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폰이 잡으면서 지금 패스드 폰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퀸 사이드 쪽에서 4대3의 폰 우위가 있기 때문에 백이 폰만 전진을 하면은 지금 이제 프로모션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폰이 잡으면서 이 어두운 색한 비숍이 지금 이제 활력을 얻었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여기 막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뚫리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 여기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고, 자, 오픈 파일을 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숍이 이동을 하죠. 비숍이 지금 폰에 의해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상대 킹을 노리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자, 폰이 전진이 되고요. 비숍이 오고요. 자, 그리고 조금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 H3 무브가 지금 여기서 또 빛을 발하죠. 지금 이제 나이트가 움직일 차례인데 얘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갈 수 있는 곳이, 자, 보시면 자신의 기물들에 막혀 있고요. 자, 여기는 룩한테 잡혀 있고 여기는 폰한테 잡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여기 지금 F5까지 완전히 뺏어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폰을 전진시키면서 나이트의 움직임을 묶어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흑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여기서 지금 오픈 파일을 뺏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나이트도 못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룩이 들어오면서, 자, 룩까지 일단은 교환이 되고, 자, 킹이 피하는데 비숍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떻게 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상대 목덜미를 잡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완전히 킹을 묶어놨죠. 그리고 지금 체크메이트 위협까지 있습니다. 자, 비숍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체크메이트죠. 보시면 뭐 룩을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멋진 체크메이트가 들어갑니다. 자, 전부 모두 다 막혀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숍이 이렇게 H6까지 들어오면은, 자, 목덜미를 잡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나이트로 막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폰으로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네, 여기서 일단은 흑이 이제 경기를 포기하면서 이제 알렉산더 그리슈크 선수가 이제 승리를 챙기게 되죠. 네, 보시면 경기가 완전히 여기서 끝났다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왜냐면 기물들을 잠깐 평가를 해보시면 지금 비숍은 거의 완벽한 위치에 있고요. 나이트는 정말 좀 슬픈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베게룩은 완전히 상대의 뒷공간과 지금 오픈파일, 지금 포지션에서 있는 단 하나의 오픈파일인 디파일을 잡고 있고요. 자, 흑의 룩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할 수 있고요. 자, 킹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칸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에 지금 베게의 킹은 굉장히 자유롭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경기가 끝났는데 좀 더 진행이 됐으면은 어떻게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일단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백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걸 잡는 거는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여전히 이렇게 폰으로 잡게 되면 킹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자신의 지금 오픈파일과 뒷공간을 잡고 있는 그 이점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백의 전략은 간단해요. 상대를 묶어놓고 그리고 오픈파일을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킹이 올 겁니다. 자, 킹은 자유롭죠? 그럼 킹이 이렇게 해서 퀸사이드 넘어가서 이쪽 뒤쪽 폰을 노리게 되면은 일단 경기는 이제 필승으로 끝납니다. 원하면은 이렇게 폰을 전진시켜서 이제 패스드 폰을 만들어서 이제 퀸을 만들게 되면 이제 쉽게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잠깐 뭐 이제 좀 어떻게 참을성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기고 있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 서둘러서 뭐 이렇게 룩으로 가서 예를 들면 뭐 교환이 되고 나서 자 서둘러서 막 룩으로 이렇게 상대 뒷공간을 공격해야지 하게 되면 자 룩이 오히려 오픈파일을 빼앗기고 그리고 상대가 막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제 반격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하면서 이 뒷공간에서 어떻게든 뭔가 새로운 그 가능성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서두를 게 없죠. 백 입장에서 완전 상대의 그립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 킹을 서서히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룩을 교환해도 훨씬 좋죠. 왜냐면 상대 킹은 지금 묶여가지고 나오려면 지금 한참이 걸리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상대 포지션을 잡아놓고 이제 경기를 이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를 같이 좀 살펴봤고요. 여기서 일단은 비숍이 잡으면서 이게 나비 효과가 되면서 이 어두운 칸들의 약점이 생기고 그걸 이제 그루식 선수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그거를 압박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룩이 들어오는 수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자, 룩이 들어오면서 혹시라도 잡으면은 이 체크메이트 위협을 가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쪽에서 더블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수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32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16강으로 접어드는데, 다음 시간부터 이제 대진표랑 이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윤곽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